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가장 보람찼던 것은 학기가 끝나고서 이제 뭐 여러 가지 그 학생들한테서 강의 평가를 받습니다. 그때 이제 뭐 저는 뭐 좀 이제 부족하기도 하고 좀 더 잘해주지 못해서 미안한 마음이 있고 이랬는데도 학생들이 뭐 제가 기대하지도 않았는데 너무 막 좋게 평가를 해주고 고맙다고 이야기해주고 그때 이제 저는 가장 이제 보람을 많이 느낍니다. 저는 1학년 때 학생회를 들어가서 과대를 하다 보니까 약간 공대 체육대회를 했었는데 그게 거기서 응원하면서 같이 좋은 성적을 이룰 때가 보람찼던 것 같습니다. 제가 하고 있는 활동 중에 하나가 전공 대표단이라는 학교 활동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 이제 고등학교에 나가서 직접 고등학생들한테 전자공학과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수업을 했을 때 조금 불감을 느끼면서 활동할 수 있었습니다. 꼭 전공 공부를 잘 해야만 뭐 훌륭하다 그렇게 생각하진 않고요. 사람마다 이제 다 자기한테 맞는 삶이 있기 때문에 자신의 인생을 잘 개척해 나가는 뭐 그런 학생이 제가 봤을 때는 뭐 최고의 학생이 아닌가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최고의 교수님은 아마도 학생들이 좀 편안하게 다가갈 수 있는 교수님이나 이해를 잘 시켜주는 교수님이 가장 좋은 교수님인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수업을 진행하면서 학생들이 조금 더 이제 쉽게 이해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는 모습이 있거나 아니면은 보이지 않는 부분에서 학생들을 위해 노력하시는 교수님들이 최고인 것 같습니다. 저희 전자공학과는 한마디로 균형 잡힌 학과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는 이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같은 이제 그런 기술적으로도 좀 균형이 잡혀 있고 그다음에 뭐 이론과 실습 그것도 이제 그렇고 다루는 분야도 너무 막 옛날 지식만 배우는 것도 아니고 최신과 이제 전통적으로 좀 이제 꼭 알아야 하는 그런 기본적인 것들이 이제 골고루 잘 준비되어 있는 견고한 학과라고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자공학과를 한마디로 정리하면 만능학과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취업할 수 있는 부분이 엄청 넓어서 마음만 먹으면 취업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전자공학과는 필요한 학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다가오는 그리고 실제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 4차 산업혁명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기술 중에 전자공학과가 들어가지 않는 기술이 거의 없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1학년 같은 경우는 무엇보다도 이제 뭐 학교 생활에 적응하는 것 그것에 좀 집중을 하는 것이 중요하고 2학년, 3학년 때는 전공 공부에 좀 이제 흠뻑 빠져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사실 이제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전공 분야를 이제 정말 이제 흠뻑 빠져서 1년, 2년간 이제 공부만 할 수 있는 그런 기간이 사실 대학교 때 지나면 잘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여튼 2, 3학년 때는 좀 이제 전공 공부에 집중해 주시는 것이 대학 생활을 잘 하는 데 중요하고요. 4학년 때는 당연히 이제 뭐 취업과 좀 이제 그 진로에 대해서 좀 여러분이 준비를 하는 것에 집중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학년에 따라서 좀 이제 시기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생활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람 있는 대학 생활을 하려면 학생이나 동아리에 들어가서 선배들과 좀 알아가고 연애도 하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 정답이 있는 질문이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누군가는 사람들을 많이 만나면서 그 사이에서 보람을 느끼기도 하고 혹은 공부를 열심히 하면서 보람을 느끼기도 하고 하기 때문에 저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자기가 결정한 일에 책임을 질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것만 하면은 무슨 일을 하든 보람을 느끼지 않을까요? 저는 아무래도 건물의 한 층을 통째로 실습에 쓸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전자공학과는 약간 선후배 간의 교류가 활발해서 취업적으로도 더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학과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전자공학과는 차동현 학생과 전용민 학생과 같은 훌륭한 그 학생들이 있다는 것이 자랑입니다. 자, 여러분 환영합니다. 전자 화이팅! 화이팅!